피떡의 주범, 나쁜 콜레스테롤 나왔네요.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나쁜 게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이게 혈액을 잘 떠다니다가 이게 혈관벽에 잘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잘 달라붙어서 이게 달라붙고 나면 서서히 이 달라붙은 걸 해결하려고 몸에 염증 세포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피부에 상처가 생기듯이 혈관벽에도 상처가 생기고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게 바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높으시면 먼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피떡의 주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릴게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게 별명이 혈관 청소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3가 우리 혈액을 쌩쌩하게 돌게 하는 혈행 개선식품으로 아주 유명하죠. 오메가3에는 EPA와 DH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특히 EPA 성분이 동맥벽이 두껍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요.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아까 피떡이 터지는 거 보셨죠? 무섭죠? 네. 혈전이 잘 터지지 않도록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저 앞쪽에 보니까요. 네, 뭐 오메가3 식품들 나와 있어요. 네. 네, 고등어, 들기름, 호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기름진 건데 맵기마다 저걸 좀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돼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 먹어요. 네. 그렇지만 자주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어, 청어, 뭐 연어 이런 데 많습니다. 이런 그 요즘 또 기름 중에도 들기름에 또 이게 좀 많아요. 알파리놀레게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알고 드셔야 되는데 그 여기 있는 들기름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은 그 공기 중에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기 호두도 있네요. 호두도 뭐 한 우리가 주먹으로 줘서 요 정도, 요 정도 정도로 먹어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도 다 기름이에요. 혈액에, 혈관에는 좋지만은 많이 먹으면은 살찔 수 있죠. 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